의원님 지금 오늘 상임위가 지금 막 끝났는데요. 네. 의원님이 발의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박준하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어요. 대표 발의를.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좋은 조례다.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즉석으로 인터뷰를 요청을 좀 드려서 시간을 잠깐 갖는 중입니다.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그 농촌의 현실을 이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농촌에서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계절 근로자들을 저희 인천시에서 그 다른 나라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계절 근로자를 이제 국내로 모셔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라든지 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명문화 시켜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인권이나 또 사용자 우리 한국 농어민분들의 인천시의 농어민분들의 이제 권리까지도 좀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. 그럼 이 조례안에서 어떤 그 팩트가 꼭 찍는다 그러면 어떤 게 팩트일까요? 농번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천시 농업 특성상 그 복숭아나 쌀 여러 가지 이제 축산업 등 그 농번기가 바쁠 때가 다 다른데 그 수급 인력 수급 계획하고 그 또 농가에서 그 근로자를 원하는 시기를 그 계획에 잘 담아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분들은 이제 행정적인 처리, 그러니까 그분들을 수급하고 또 주거라든지 인건비 혹은 병원, 의료, 그리고 또 급여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고요. 그렇죠.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인권이라든지 주거 문제, 뭐 송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실제 그 조례안의 그 이제 운영 계획을 보면 전체 9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3번을 보면 외국인의 입출국의 인솔, 행정 절차의 대리, 수행, 안내 및 상담입니다. 이게 이제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입국하고 출국할 때의 어떤 그런 업무적인 거 뭐 이런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부분 특히 이번에 최근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7월 중순에 베트남 근로자분들이 저희 이천시를 찾아주셨어요. 네네 맞아요. 네. 그럴 때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 한 분을 코디네이터로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베트남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이시고 그래요? 그리고 출입국 그러니까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가서 그 우리 지금 이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좀 심어드리고 그리고 농가로 다 파견이 된 이후에 그 통장 개설 문제나 또 그 또 급여 문제 인권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베트남 분들 그 통역을 다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그 7번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이 아마 이거에 중점을 두시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고용 실태, 숙소, 지도 점검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. 근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각 시군구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많게는 뭐 수백 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주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방송에서 타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7번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이걸 행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십니까? 안전관리 부분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요.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모가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 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제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저도 그 코디네이터 분 따라서 두 군데를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우리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는데 그 에어컨도 없고 사실 선풍기도 없는 숙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이 조례가 그러면 그런 것도 에어컨이나 뭐
난방기 이런 것도 지원을 하십니까?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지도 점검해서 네, 없으면 이제 고용주에게 네, 권장을 한다. 예,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. 그래야 될 겁니다. 예, 그래야 됩니다. 그, 어디 언론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도 무슨 뭐 우사 돈사 옆에 네.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.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적어도 네. 이천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. 네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네. 상당히 인상 깊게 네. 지금 보고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의원님한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. 네.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네. 또 그렇게 또 독려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님이 예, 발의를 하셨는데 네.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좀 바라십니까? 간단히 좀 설명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.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우리 이천시의 농업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고 계신 농민분들에 대한 그 노동력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이 조례를 통해서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계절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이천시에서 네. 계절에 일하고 근로소득도 받으셔서 또 다시 이천을 방문,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고 싶은 취지입니다. 그래요. 그 문제도 상당히,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지금 그 근로자들, 외국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의원님께서 행정부에 그런 것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네네. 관심을 가지시고 예. 이 법을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예.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네. 듭니다. 그래서 뭐 또 현황도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해서서 네. 외국인들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예.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시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네. 그 이번 조례의 가장 좀 큰 성과라면 성과인데 네.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4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요? 예.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 산재보험 정도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출입국 절차에 관한 비용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. 그래요?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. 특히 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임금 체불 문제는 네네. 그 유형이 조금 있더라고요. 이제 계절 근로자분들이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통장을 쉽게 개설할 수 없어서 네. 또 통장의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뭐 숙소를 제공한다, 쌀을 제공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인건비를 깎고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거에서 이제 조율이 안 돼서 그럼 나 늦게 준다 이런 고용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도 코디네이터분 그리고 과 담당자분들 네. 현장으로 나가서 중간 조율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사례도 제가 두 번이나 봤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도 저도 함께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다 협의되고 얘기가 돼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? 협의는 또 이제 농가마다 또 사정이 달라가지고 네. 다시 재 그럼 그런 기준이 없어요, 그러면? 기준은 이미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제 네. 그 각 농가 사정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 우리 시각을 잡아줘야죠. 예, 그렇죠. 바로 잡아주고 예. 또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
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네. 뭐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거나 네. 해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네. 조성해 주는 게 이 네. 법의 어떤 그런 취지인가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네, 생각이 맞습니다. 듭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발의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요. 네, 네. 네, 우리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하고 인터뷰 잠깐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. 네. 추석, 네, 추석 얼마 안 있으면 민속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. 그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저도 이천시 의회에서 그 8대 이천시 의원님들과 함께 그 소통하는 공감 후에 행동하는 열린 후에 그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 이후에도 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인터뷰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